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예, 오늘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예, 올해가 이제 53주기 되는 해입니다. 전태일 분신 한거한 지가. 그런데 매년 이맘때 되면 이렇게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태일의 정신을 잊겠다고 많은 노동자들이, 특히 민주노조 운동의 앞장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전태일의 분신한 그한 11월 13일을 기해서 그 전국 노동자 대회를 합니다. 그 노동자 대회의 그 이름이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 노동자들, 특히 우리나라에 정말 제대로 노동을 이해하고 또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과 우리 사회를 정말 바꾸고 진보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쪽에서는 전태일이야말로 우리 최고의 선배이면서 또 같은 노동자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한 지표도 되기도 하고 또 항상 우리에게 지금도 뭐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또 함께 하신 오늘 분도 그렇습니다만 살아있는 그런 전태일로 또 기억되는 그런 전태일인데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와서 특히 오늘은 우리 그 교회 또 기독교와 관련된 전태일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유리에 있는 그 신일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외모도 아주 대단하고 실제 내용도 좋은 학교고 아주 기독교 학교죠. 제가 그런 연고로 제가 그 학교 간 지가 1977년이군요. 가서 한 13년을 근무를 하다가 정교조 결성과 함께 해고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못 가게 됐습니다. 참 좋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국어를 이제 가르치는 교사, 그 뒤에 이제 교사도 노동자라는 그런 자각과 그런 깨우침을 하면서 이제 노동자 교사 그러면서 또 교사가 그 20평짜리 그 교단 교실에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또 그런 어떤 그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도 정말 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그런 일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 교육이, 뭐 지금도 교육이 어렵습니다만 다른 이유로 너무 그 뭐랄까 관치랄까 교육부 중심으로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는 이런 때여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나선 운동, 그게 이제 교육운동이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들어보자. 그런 교육법 제도를 만들자. 이게 이제 참교육운동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운동 선상에서 노동운동으로 그러면서 이제 진보정치운동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뭐 나이가 돼서 학교에서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민사회 운동 쪽으로 쭉 그 봉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전태일 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 전태일을 중심으로 한 그 일종의 노동 운동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직 노동 운동하고는 또 다른 그런 노동 운동에 좀 폭을 넓히면서 전태일 운동에 올해까지 이제 10년을 제가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전태일이가 살아있으면 얼마쯤 늙었을까, 어느 정도 됐을까. 지금 이 사진은 아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분신한 거 해서 돌아가시기 1년 전 사진이에요. 이게 1969년인데 이때 만 21살, 22살 나이거든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숙해 보이고 그런 역할을 또 했으니까. 근데 우연이면서 필연이잖아요. 우리 사회 모든 것들이. 제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저는 전태일을 만났어요.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전태일 평전을 통해서 저는 만났죠. 그런데 같은 해 태어났더라고요. 네. 그 전태일 있으면, 살아있었으면, 직접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나이도 같고, 어린 시절을, 전태일도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상당히 많이 보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연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태일을 만나면서 제 삶의 방향, 태도,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사실 많이 받고 전태일과 함께 좀 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태일 하면 우선 이제 전태일 평전이죠. 이게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전태일 50주기, 그러니까 이제 2020년이죠. 2050주기에 기념으로 만든 전태일 평전인데, 그전에도 많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평전인데, 전태일은 그렇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실체, 전태일이가 있고요. 그 다음 전태일 평전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아마 전태일 평전이 없었더라면 전태일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대부분이 아마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이름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평전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 중에 나옵니다만 전태일이 분신한 거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서 유언으로 어머니에게 뒷일을 부탁을 합니다. 이런 사례는 세계운동사에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40년을 키워준 어머니, 그때 어머님 나이가 43. 어머니, 제 뒤를 이어서 제가 못다한 일, 이 노동자를 위한 일, 이걸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언과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거의 180도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그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 어려운 가정을 돌보고 횡상도 하고 여러 가지 구전일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태일이, 그 밑에 태삼이, 또 전순옥, 전순덕이 애가 넷이 있었거든요. 이 넷을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키우면서 그 아버지, 그 전태일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인데도 사업을 하면 잘 안 돼요. 늘 쏟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가정이 힘들었는데 그 어려움을 꾸려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 할 그게 없었죠. 다만 여러 가지 기회로 이제 교회를 또 열심히 이제
다녀 아까 소개할 때 권사님 뭐 뒤에 이제 권사님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평범한 살았는데 태일이 죽으면서 어머니에게 당부하고 그래 내가 네 뒤를 이어서 꼭 그렇게 하마. 그런데 평전에 보면 태일이가 어머님 약속하세요. 맹세하세요. 뭐 이렇게 아주 다그칩니다. 그건 참 묘한 일인데 그래 내가 어떤 일에서도 하마. 그런데 그 뒤부터요 180도 달라져요. 아마 그 뭐 이른바 다메섹 다마스크스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이라는 사울이 아니죠? 사울이 맞습니까? 네.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굴 받고 바울로 바뀌잖아요. 예.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 같아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뒤부터 이렇게 해가는데, 그래서 또 40년을 살면서, 태일이가 못다한 일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그 셋을 어떤 분은, 우리 뭐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있다시피, 이건 전태일의 거의 삼위일체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태일과 관련해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우리 저 신영복 선생님이 쓴 글이 있어요. 그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태일은 횃불이었다. 자기 스스로 횃불이 됐습니다. 촛불이라고도 하고 횃불. 자기 몸을 하나의 불쏘시개 심지로 삼아서. 우리 사회의 감추어진 얼굴을 덜추어낸 횃불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횃불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전태일을 옳게 읽고 있는가? 저마다의 작은 욕망을 위해서 읽고 있지는 않은가? 전태일 평전은 우리가 전태일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지시한다. 전태일 평전은 전태일을 어떻게 읽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 전태일 평전을 읽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태일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는 그의 죽음보다 그의 삶을 먼저 읽어야 한다. 전태일이 강조되는 것은 분신한가하고 마지막 자기 몸을 불사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그 대단히 중요한 희생이죠. 희생. 스스로 희생. 그건 뭐 기독교에서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 몸을 바치는 거고 아주 유사한 행위입니다. 그의 삶 속에 점철되어 있는 고뇌와 사랑을 읽어야 한다. 이 평전의 필자인 조영래 변호사의 삶도 함께 읽어야 한다. 아마 조영래라는 이 진짜 이분도 대단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지금 법조계에 있잖아요. 조영래 그 당시 변호사 그때는 이걸 쓸 때는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전태일보다 한 살 많습니다. 조영래 변호사. 그 뒤에 이제 변호사가 됐죠. 원체 탁월하고 헌신적이고 성실하고 막 이래서 지금 아마 법조계에서는요 보수 진보 그 아무 상관없이 모든 법조인들 법조인이라 하면 예를 들면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우리 법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이 조영래는 다 같이 존중하더라고. 도구 다 같이. 예, 그만큼 품이 넓고 그만큼 그랬었죠. 그래서 정말 특히 이런 때 안타까워하는데 정치가 뭔가 잘 안 풀리고 막 사람이 귀하고 이럴 때
조용래 같은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뭐 이런, 뭐 노회찬 지금 살아있었더라면,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건데, 그럴 정도로, 촉망받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분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죠? 담배 너무 많이 피웠어. 담배. 담배, 별로 안 좋은 거래요. 담배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 걸려서 1990년에 상당히 그때는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죠. 안타깝습니다. 여튼 이 평전의 필자인 조영래 변호사의 삶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태일을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그것이 전태일을 밝은 얼굴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신용복 교수가 전태일과 전태일 평전을 두고 이렇게 한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전태일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화면입니다만 전태일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거 앞에 아름다운 청년은 1995년에 전태일 영화를 만들었어요. 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막 그 요즘은 뭐 그런 크라우드 펀딩 등등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태일 영화 무슨 추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아날로그 식으로 막 얼마씩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대고 함께 노력해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때 영화 제목을 공모를 했어요.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청년. 여기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년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젊었다, 청년. 우리 삶에 있어서 청년의 시기, 청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청년. 그걸 알고 요즘 뭐, 어떤 당은 청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요새 뭐 별짓을 다 합니다만, 어떻든, 청년 전태일. 돌아가실 때, 만 22. 48년에 나서 70년에 돌아갔으니까요. 22. 얼마나 꽃다운 나입니까? 그리고 노동자로 청계천 평화시장과 그 주변에 가서 활동한 시기가 한 5, 6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야 될 그 나이에 평화시장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나이에 스스로 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하고 이제 나이가 같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알죠. 아, 전 대일 그럴 때가 내가 곧 대학교 3학년이었지. 그때 전태일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니까 내가 대학생이었으면 내가 대학을 갔더라면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나름대로 애썼는데 전태일은 사실 학교 제대로 된 학교에 다닌 건 딱 2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4학년.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다시 내려가서 청옥 고등국민학교라고 그것도 한 10개월 다녔는데 그거 고등국민학교라는 게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그것도 야학이에요. 야학.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가르치고 하는데 그게 학력의 전부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평전, 조영래가 평전을 쓰면서 실제로
전 테일이 쓴 일기, 그리고 수기, 그리고 소설의 그, 소설도 구상을 많이 했어요. 소설 쓴 것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 뭐 이런 것들. 전부 전 테일이가 직접 쓴 거예요. 이걸 근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라든지 그 내용의 깊이라든지 그 비유라든지 정말 대단해요. 야, 이게 제대로 공부도 하고 공부할 여가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안 하고 되는 거 없잖아요. 안 들어가고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고민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 한자 그 당시에는 전부 한자를 변기하거나 특히 법전 같은 건 한자 투승인데 근로기준법을 만나면서 구해보니까 전부 한자 한문이잖아요. 그거를 밤새워가면서 옥편 갖다 놓고 찾아가면서 그래도 모르면 그 이웃 동네에 있는 대학생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어떻든 그 청년이고 이 삶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아름다운 청년 전 테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본인은 자기를 중간에 이제 나옵니다만 스스로 나는 바보다 바보 전 테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별명이 됐죠. 바보 전태. 뒤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스스로 바보 혹은 주변에서 아이 그 사람 진짜 바보 같네 라고 한 사람 현대사에서 세 사람이 있는데 전태일도 스스로 바보라 그랬고 또 누구? 노무현 대통령? 예, 바보. 또? 김수환 추기경. 바보. 어? 본인 다 바보처럼 보이게 이제 그렇게 살았죠. 얼마나 그 소박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제가 뭐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 너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계실 때, 가서, 전태일 그 기념관이 좀 같이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전태일 기념관이 아직 없냐? 없다. 아, 그럼 합시다. 이래서, 근데, 뭔가 정말 그런 분들은 진짜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은 바로 실행력, 실천을 하잖아요. 알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검토해 봅시다. 뭐 다음에 이거는 다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은 말잖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 근데 박원순 시장은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그 자리에서 담당 국장을 부르더라고. 바로 불러서 지금 이게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합시다. 그 공무원들은 그렇게 딱 떨어지면 그건 뭐 무조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청계천 3가에 진짜 이쁜 기념관에서 모두의 전태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걸 만들고 이 기념관 이름을 뭘로 할까를 또 시민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또 아름다운 청년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보면 그게 아름다움이란 그 말 자체가 갖는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이미지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 조금은 다르지만 그걸 모두를 이렇게 안는 그런 표현으로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뭐 아까 얘기한 전태일 평전인데요.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요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건데, 이 평전은 이른바 참 스터디셀러, 베스트셀러 넘어서 이게 제대로 나온 지가 83년이고요. 1983년 뒤에 나옵니다만, 그때는 뭐 저자 이름도 못 밝히고 나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판형을 받고서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대단하다. 전태일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영래라는 분인데, 47년에 이분도 대구에서 출생했어요. 그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삼성계연 등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재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졸업 후에 그 사법고시 준비하는 중에 그때 뭐 또 무슨 조직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수배를 받게 되죠. 그 수배 중에 이제 쓰게 됩니다. 서울대생 내란 업무 사건 뭐 결국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74년에 민천하는 사건으로 또 수배 생활을 하고, 그 수배 기간 중에 전태일 평전을 저술하고, 복권 후 1983년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변호사 하고, 그 83년에 이 전태일 평전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뭐, 조영래 변호사는 뭐, 오늘 거기는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지 모릅니다. 부천서의 그 선고문 사건의 유명 사건, 이걸 맡아서 했고요. 그 뒤에 이 박종철 사건, 이런 사건을 실제, 물론 앞에 뭐, 다른 변호사들하고 같이 하고 간판 내 그렇지만, 실제로 뒤에서 다 하고 한 게 이제 이 조영래 변호사라는 거죠. 이런 사건도 했고요. 그 분에 의해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런 책으로 되어 있는데, 1970년에 분신한 거 한 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이에 조영래 변호사가 썼는데, 76년에 완성이 됩니다. 76년. 완성이 되고, 그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당시엔, 70년 그 당시에는 전태일이라는 이름도 함부로 못 꺼내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이런 평전을 출판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를 일본으로 갖고 가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먼저 출판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이게 76년이잖아요. 78년. 불꽃이여, 뭐, 나를 태워라. 라는 것. 근데, 김영기 저자로 되어 있는데, 조영래라는 못 밝히는 거죠. 김은 뭐, 가명인데, 가장 흔한 성이고, 영기는 재밌게도, 영은, 조영래 영자예요. 조영래 영. 기는. 기는. 전태일이 분신한 거 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전태일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더라면 하고 막 원했는데 가장 먼저 달려온 대학생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 전태일 운동 초기에 전태일 붙들고 가장 많이 활동하고 그 어머니를 도와서 진짜 전태일 친구들과 함께 초기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장기표 씨입니다. 장기표. 지금 뭐 좀 엉뚱하게 뭐 여러 가지 좀 그럽니다만 참 좋은 분이었어요. 진짜 성심성의껏. 그리고 실제로
장기 표씨가 이런 걸 다 기획했다 그래요. 그만큼 머리도 잘 돌아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표의 기자. 그래서 이제 김연기라는 일본에서 출판이 됐죠. 이런 걸로. 참, 그, 이 전태일 평전의 운명도 우리 전태일의 그 운명처럼 기구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3년에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그 밑에 이제 전태일 평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 그때는 작가를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해적판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건립회 이름으로 요걸 발간했어요. 요 아름다운 전태일 요거는 그 뒤에 그 한 거예요. 그때는 이거 없습니다. 여기서 출판한데 이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 83년 이때 건립위원장이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문익환 목사님. 예, 뭐 하여간 문익환 목사님이나 뭐 우리 목사님들, 특히 기독교가 처음부터 전태일과 어떻게 함께 했던가라는 건 이제, 뭐, 누누이 나오겠습니다만, 전태일, 문익환 목사님은 그 뒤도 전태일이라는 시를 아주 대단한 시를 쓰시기도 하고, 전태일 이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고 초기에 굉장히 큰 이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든 83년에 이 작가도 밝히지도 못하는 채로 드디어 최초로 한글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작가도 밝혀지지 않은 전태일 평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어로 발 이걸 만나면서 이걸 보면서 전태일을 만나게 되고 아 노동이란 이런 거고 노동운동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많은 깨달음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제가 83년 이 무렵에 아주 그 젊은 교사로 신일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엄청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럴 때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전두환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사 노릇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까지 할 때, 예, 정말 이 해적판 비슷한 이 전태일 평전을 만나면서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으면서, 아, 이런 노동자가 있고,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삶을 자기 시대의 삶을 사는데 내가 뭐 조금 어렵다고 내가 조금 이렇다고 내 근데 어떻게 보니까 나하고 나이까지 같아 그래서 나도 좀 제대로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 요거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죠. 그 뒤에 이제 판을 걷어가면서 나오는데 이게 1991년에 전태일 평전 일하고 드디어 제대로 밝히면서 조영래 작가도 나옵니다. 조영래 작가로 최초로 이제 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봤다. 예, 네. 이 책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91년이니까 몇 년 뒤에 벌써 70년에 돌아가시고 80, 90, 20년 뒤에 드디어 이제 이름이 밝혀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평전을 쓰신 그 진짜 또 아름다운 우리 조영래 변호사는 이때 벌써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건강을 보살피지 않고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과로와 폐암으로 1990년에 조영래 변호사는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시고 난 1년 뒤에 드디어 이제 조영래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본이 바뀌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뭐 노래극으로도 나오고, 요 테일이라는 뭐 본 그 애니메이션, 요거는 우리 전태일 운동, 전태일 재단, 전태일 분신한그 50주년, 2020년이죠. 50주년을 기념해서 전태일 재단하고 명필름이 공동 제작을 해서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테일인데, 아시는 대로 그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극장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쫄딱 망했죠. 그런데 또 아름아름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 뭐, 공동 상영회다, 뭐, 이렇게 해서 잔잔하게 이제 필요한 분들은 다 보고를 했습니다. 참 이쁘게 만든 애니메이션 만화로 만드는데, 그건 이제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태일이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 뭐, 연극 전태일, 또 저쪽 테일이는 만화, 뭐, 이렇게 여러 매체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전태일 평전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는 뭐, 영어로 전태일 평전을 번역하고, 그때를 가지고요, 논문으로 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전태일 동생 전순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순옥. 전순옥도 오빠가 그러는 바람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시다하고 뭐 미싱사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학, 너 외국 하나 좀 잘 배워봐라. 우리가 후원할 테니 한번 가서 저 영어라도 제대로 한번 해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갔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거기서 계속 거기에 대학이 교수가 너 나가서 공부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영국에서.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전태일의 일대기 또 이 평전 이런 걸 가지고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뭐, 한각의 기정은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제목은 붙였지만, 사실 이거는 그 전태일 동생 전순옥의 졸업 논문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바꿨고요. 제가 이거 두 권 오늘 뭐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하면서 깜짝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치는 분에 이거 한 분, 이거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교재 겸해서 긴장하십시오. 뭐 어쨌든 영어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러는 일본어는 제일 먼저 되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중국어, 몽골어, 뭐 태국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노동운동이요. 전태일 중심으로 이게 외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예, 나가서 며칠 전 신문에 봤잖아요. 스리랑칸지 뭡니까? 여기 그 우리나라 큰 섬유 노동 이런 그 섬유 공장들, 옷 만드는 공장들 지금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옛날에 한일 합습니다. 코론이다 뭐 그건 전부 뭐예요? 그건 전부 노동 집약적인 여공들 하는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이 이제 값이 비싸지니까 전부 외국으로, 전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도 비싸지니까 베트남도 이제 비싸져가지고, 베트남이 아니라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더 싼 데로. 예, 인도 뭐 그쪽으로 이제 공장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리랑카지 아마 공장에서 지금 어마어마히 큰 공장인데요.
그, 이 제품의 그 브랜드는 전부 아디다스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예, 요즘 다 그렇잖아요. 공장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업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전태일 시대하고 똑같아요. 막 그 노동자들 예? 밀집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열몇 시간씩 예? 하면서 이제 막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한 달 임금이 50불이 안 되더라고요. 50불. 그래서 그걸 뭐 올려달라고 지금 파업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못 올려주고 이런 그게 이제 거기에 파업을 하고 뭘 노동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전태일을 읽고 아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태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름다운 전태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평전을 쓴 조영래는 전태일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가 얘기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태일.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라는 이름의 청년 노동자. 1948년 9월 28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23세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랐다. 그의 죽음을 사람들은 인간선언이라고 부른다. 조영래는 전태일을 인간선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태일 평전에 어떻게 보면 그의 결론에 해당한 정도로 이렇게 요거는 전태일 평전의 서라고 해서 앞부분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제일 앞부분 이렇게 전태일 평전은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그래서 이 뭘 인간 인간 대접도 안 해주는 이런 시대 노동자들 특 특히 그 당시에 이 어린 여공들이나 이 제조업에 종사하던 이런 노동자들은 진짜 인간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하루에 15시간씩 이런 창도 없는 저런 다락, 이건 다락의 행전 없습니다만 거기 지금 평화시장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도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2층, 3층은 다 공장이었고 1층은 공장에서는 제품들을 파는 새벽시장에 열리는 가게였어요. 그 한 층 얼마 높지도 않은 그걸 또 잘라가지고 다락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락 그 높이가 한 1.6m? 항상 구부러 다녀야 돼요. 거기에 미식 놓고 드럭드럭 밟고 그 밑에 시다들을 앉아서 실밥다고 이렇게 먼지가 자욱하고 창도 별로 없고 형광등도 희미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 노동자들도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 선언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뒤에 참 나는 그런 게 탁월하다고 보는데요. 이 세상은 정말 물신화되어 있다. 모든 게 돈 중심이다. 예. 인간은 없고 왜 돈과 이런 물질만 예? 최고로 이렇게 거기에 인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외치는 그런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그런 선언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뭐 한번 쭉 한번 어린 시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핵심을 중심으로 뭐.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그 당시는 다 가난했어요. 이 아버지도 굉장히 그 사업이 실패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가정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태일이가 이제 맞이고 그 밑에가 두 살 미친 남동생이 있고
또 고, 또 세 살 터울, 그러니까 다섯 살 미친, 아까 얘기한 순옥, 여동생 있고, 또 그 밑에 여동생. 뭐, 그 단칸방에 미싱 한 대 놓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업 실패하고 집에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평전에 의하면 술을 마시고 막 아이들을 또 못 살게 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때 테일이는요, 재밌습니다. 과감하게 그 조건을, 그 환경을 박차고 나가요. 예. 그러면서 아주 나쁜 길로 가서 못된 짓을 하거나 뭐 어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과 이걸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됐다는 게 정말 어린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출을 여러 번 하는데 도저히 집에 못 사니까 어머니도 가출을 해요. 뒤에 보면 그런 지경인데, 그 집안이 가출할 때마다 남동생, 한 번은 남동생을 데리고 또 가출해 가서도. 그 뒤에는 가출할 때는 진짜 그 순덕이라는 어린, 진짜 어린 놈, 얻고 다닐 만한 개를 또 얻고 서울로 가출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 그 타가스 뭐, 그런 보호소 같은 데 맡기고 뭐 이런, 그만큼 뭔가 책임져야 되겠다,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조건의 환경을 그냥 순응하거나 아니면 그걸 나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내 정말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 뭐 이런 게 강한 그런 품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서울 혹은 뭐 부산으로 가고 했는데, 보면 스스로 뭔가를 했어요. 뭐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에 제일 뭐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신문팔이 뭐 이런 거고요. 여기 뭐 구두 닦기, 여기는 뭐 안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리아카 다 오토바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손수레에다가 뭐 짐을 잔뜩 들고 다녔는데, 특히 대구가 심했는데 서울도 그렇지만 언덕길이 많아요. 언덕길에서는 뒤에서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그 얼마씩 주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은 그걸 뒤밀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직업적으로 그런 일, 그 미천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깡통 들고 그냥 무조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고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런 그 배움에 대한 향학열,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뭐 노상 저런 뭐 구두 닦고 뭐 할 여기 또 집안 분위기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때 나이에 맞춰서 초등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한 10살쯤 됐을 때 남산 초등학교인가 거기에 2학년에 그냥 편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학교에 다녔어요. 예, 다니다가 또 형편이 안 돼서 뭐 집에 불이 나고 이래가지고 또 관뒀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 같이 대구로 이사를 가서 그 명덕국민학교 옆에 거기에서 아버지가 미싱한 데 놓고 할 때, 이 테일이는 아버지 미싱하는데 시다 역할을 하면서 밤에 청옥 고등국민학교를 다닌 거예요. 예, 낮에 일하고 밤에. 그것도 중학교 과정 1년. 그런데 테일이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안정적인 데서 이렇게 해본 게 예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정말 조금 괜찮은 환경에 태어나서 좀 안정적으로 뭘 할 수 있었더라면 또 다른 하나의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데 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이런 걸 하면서도 그걸 오히려 다 이겨내고 더 훌륭한 일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 청옥고등국민학교 다닐 때 아주 그 친구들, 그래서 뒤에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긴 편지를 뒤에 죽기 전에 쓰는데요. 그때 청옥고등국민학교 같이 다니는 원섭이라는 친구에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쓰고 이렇게 그 친구나 동물을 만날 수 있던 계기가 그때밖에 없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바보에도 만들고 삼동 침묵회 만들면서 진짜 재단사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땐 또 새로운 의미의 친구가 됩니다만 정말 어릴 때 마음을 놔둔 친구. 어쨌든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친구고 드디어 고등학교 될 나이쯤 됐을 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동생하고 뭐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 팔이도 하고 껌 뭐 장사 이런 거 하다가 청계천에 평화시장 앞으로 갔는데 시다 모집이라는 그 광고를 보게 됩니다. 전봇대 같은 데 붙여놓은 거. 예. 그 찾아갔어요. 거기가 한미사라는 데인데 이게 나도 할 수 있느냐. 아니 뭐 그때는요. 그런 애들 뭐 그냥 무조건 데려다가 일시키고 그것도 기술 배운다 합시고 뭐 한 달에 거의 커피 한 잔값. 그냥 뭐 이게 급료도 아니죠. 그렇게 아동 노동을 시키던 때였어요. 뭐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서 식구는 많고 다 키우지는 못하고 심지어 뭐 제 어릴 때 그랬는데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애 하나를 어디 보내는 거예요. 식모로도 보내고 뭐 네 가서 기술 배워라. 그냥 밥만 얻어 먹어라. 아, 그 실제로 그런 때 지금.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잘못 태어났으면 어디 가서 뭘 해? 어쨌든 그런 게 만나서 이제 드디어 시다가 됩니다. 그런데 일거리라는 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만 받아도 또 안 되니까 새벽 일찍 여관 같은 데 가서 또 껌 팔고 뭐 구두 닦기 뭐 하고 또 신문도 팔고 또 가서 또, 봉제 공장 가서 일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릴 때 이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이는, 아, 나도 이제 직업이 생겼다. 뭔가 중심이 생겼다. 이런 그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드디어, 그 봉제 공장, 뭐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다, 뭐, 그저 커봤자 그 평화시장이니까요. 2, 3층이 다 공장이었는데 그냥 뭐 한미사라고 찾아간 거기도 미싱이 한 다섯 대는 전문 이제 미싱사가 5명 있어야 되고 보조가 있고 시다가 또 한 명씩 있고 그 위에 재단 보조가 있고 재단사가 있고 그러면 뭐 한 15명 뭐 이렇게 돼요. 그 당시에 공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테일이는 아는 대로 아버지가 이 미싱을 잘하는 봉제 노동자였어요. 대구에서. 그 대구에 그 우리 저 해방되고 초기에 큰 그 파업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자기 아버지도 노동운동을 조금 했는데 원체 상처가 커가지고 뒤에 아들이 노동운동에 관심 있고 하려고 할 때 반대합니다. 너 하지 마. 너만 상처 입고 망해. 안 돼. 상식적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게 옳고 다 해야 되지만 내 아들은 안 돼. 내 아들이 피해 입는 건 안 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싱사가 돼서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미싱사가 빨리 됐어요. 미싱사는 봉급을 좀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한 7천 원 이렇게 받았는데
미팅 사대에서 딱 하다가 보니까 그에서 미싱사나 특히 그 보조하는 시다나 이런 봉급을 재단사가 주는 거예요. 재단사, 그 당시 재단사는 거의 공장장 비슷하게 공장을 관리하고 주인이, 사장이 돈을 갖다 주면 그걸 적당히 나누어서 또 주고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재단사가 보니까 상당한 역할이 있고, 재단사를 하면 뭔가 시다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단사가 되기 위해서 재단 보조로 갑니다. 재단 보조는 그 당시 한 3,000원 받았대요. 7,000원 받던 사람이 3,000원 받으면 4,000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도 반대하고, 애니메이션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하지 마. 돈 벌어야지. 또 2~3년 굴러야 되는데. 그런데도 내가 재단사가 돼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재단 보조로 가게 되는데, 또 실력을 발휘하고 원체 부지런하고 품성이 좋으니까 또 1년 만에 재단사가 되는 거죠. 재단사. 그리고 이제 재단사가 되면서 나만 어떻게 잘 하자니까, 그 어려운 여공들 또 미싱사들 시다들 다 함께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재단사를 하는데, 혼자 아무리 해봐도 안 되잖아요. 혼자 고민하고 해봤자 안 돼.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동운동을 누구한테 지도를 받고 누구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진짜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지 뭐 이거 혼자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이제 바보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보회를 만들어서 뭔가 실태 조사도 하고 뭐 어린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해보고 그 근무 여건도 좀 바꿔보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선배들 찾아가서 이런 일 하는데 좀 도와주시죠? 아니면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하니까 뭐라 그랬겠어? 에이 바보야, 그렇게 한다고 되니? 왜 안 돼요? 이 사회 구조적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본 앞에서, 그대한 자본 앞에서 지금도 맥을 못 추는데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아, 안 돼. 그건 바보야. 그러니까 테리와 그때 친구, 그래? 그건 우린 바보다. 난 바보야. 그래서 이제 바보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회장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명함 탁 파가지고 아주 이 친구가 그런 감각이 대단하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뭐 할 때는 탁 뭐 양복도 빼입고 명함 해서 딱 이제 그래야 또 일이 되잖아요. 권위가 서고. 겸손하고 또 달라요. 뭔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바보회가 실패랍니다.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이런 거 한다고 목 잘리고 해고당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 삼각산으로 기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노동도 하고 그 삼각산, 북한산이죠. 거기에 기도원에 큰 뭐 교회를 짓는지 무슨 공사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공사 일도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도대체 뭐냐 세상에. 나는 뭐냐. 근데 거기서 두 분을 만나는데 전도사 한 분과 목사 한 분. 예. 제가 보기에 그 전도사는 그래도 젊은 분인데 잘 이야기를 하고 그 고민을 들어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상당히 좀 이미 때가 많이 묻은 상당히 보수화된 어른. 그 자기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깨달은 바 있어서 나오잖아요.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조직한 게 삼동 침묵회예요. 이거는 이제 거의 노동조합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문제라도. 저 삼동이라는 게요, 평화시장, 그 지금 평화시장 주변에, 평화시장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뿐 거의 세계적인, 제일 긴 시장입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크게 두 동이 있고 중간에 구름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동이 한 300m. 두 동 합치면 지금 그대로 600m나 돼요. 어마어마한. 그 바로 뒤에 또 그만큼은 규모가 안 돼도 통일상가라는 통일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또 하나는 통일상가, 동화상가, 통일시장. 이렇게 동화상가, 통일상가, 평화시장. 이렇게 세 개에 있어서 그걸 각자 한동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거기에 모이는 모든 노동자, 그 중에서도 이런 재단사들 모았어. 그게 이제 삼동. 평화시장, 동화상가, 통일상가. 이렇게. 그래서 삼동 침묵회. 이름은 침묵회지만 상당히 조직적인 규모도 큰 이런 걸 이제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건 뭐, 이 테일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테일리의 죽음과 함께 희생적인 그런 것뿐 아니라 테일리의 그 평소의 삶과 평소의 그런 건데, 진짜 이런데 그게 녹아있죠. 전 테일의 정신 중에 하나가 이제 풀빵 정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다들이 밤새 일을 하고, 막 피곤해서 자고, 공장에서 그냥 구석에서 자요. 그런데 재단사인 이 테일이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해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차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이런 국화빵, 풀빵을 막 굽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다 여린 여공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를 굽고 하면서 그 잠을 청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측은한 생각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차비, 차비만 그 엄마한테 받아서 이렇게 하던 그런 식이니까 차비를 가지고 풀빵을 사요. 그리고 와서 나눠서 애들한테, 야 너희들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고 자.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돼. 근데 집이 너무 멀었어요. 사실 창동이면 창동. 버스도 그 당시에는 뭐 저기 미아리인가 어디 뭐 그 까지밖에 안 가서, 그 다음부터는 또 걸어야 되는데 한 2시간씩 걸린대요. 거기까지를 뛰면서 걸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밤새로 가도 그만이지만 그 당시에 뭐 있었어요? 통행금지. 통행금지. 통행금지 걸리면 뭐 꼼짝마 하잖아. 그러니까 뭐 야경꾼이나 뭐 경찰 걸리면 이제 파출소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이제 거기서 잡혀 있어야 돼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그 새벽에 4시에 겨우 풀려가지고 집에, 엄마가 그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다가, 야, 누구 왜 이렇게 밤 늦고 이렇게 늦게 다니냐. 그것도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어찌 한번 사실은 이래 파출소에 자고 왔다. 그러니까 또 엄마도 마음이 아파. 그렇게 자기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더 어려운, 특히 더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자기 차비를 아껴서 풀빵을 사서 나누어주는 그 마음, 그게 정말 진정한 마음이고 그게 테일의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사단법인 풀빵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지금 확대하는 의미로 제가 그것도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아주 그 비정형, 비정규, 또 이 그늘에 있는 아주 요새 뭐 노동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주 급전이 필요하고
요새 우리 그 전태일 재단도 그렇지만 창신동 그 골목 들어가면요. 명함형태의 뭐, 긴급 대출, 뭐, 돈 빌려준다. 이게 뭐 막 떨어져 있어요. 그 기껏 해봤자 뭐, 몇십만원. 많이 해봤자 뭐, 100만원. 이렇게 대출해주는데 그게 다 사채잖아요. 뭐, 이율이 엄청나고, 그 대체로 그렇게 급전을 쓴 사람이 돈을 제때 못 갚는단 말이에요.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막, 막 1000% 이렇게. 100만원 빌렸는데 뭐,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뭐, 이런 그,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래서 그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빌려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공제 형식의 조직을 만들어서 제목을 풀빵으로. 예. 그것도 이제 만났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풀빵.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전태일의 이러한 마음, 이런 정신에서 하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태일은 그렇게 공부를 공식적으로 정규학교에 못 다녔지만, 그리고 얼마나 피곤해요, 삶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썼다는 것. 아, 이게 대단합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위인들, 잘 알려진 사람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대체로 기록으로 많이 남기잖아요. 자기가 직접 쓰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하거나. 근데 참, 전태일이가 정말 성실한 게, 싹 이를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부지런히 썼다는 거죠. 일기를 쓴 거, 글을 쓰는 거는 그 글을 써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일기가 없었더라면 이 전달 평전이 없습니다. 일기 썼죠, 수기 썼죠, 뭐 아까 이런 열심히 했다는 것. 그리고 전태일을 보면서 전태일은 뭐 어린 여공도 도와주고 뭐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가 결국 막 안 되니까 막 바보에도 만들고 삼동에도 만들고 이래서 결국은 막 싸움도 하고 투쟁도 하고 뭐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분신한 거 하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런 게 맞아요. 그렇게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 더. 굉장히 대안을 제시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모범무체, 테일피복이라는 걸 구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대학노트 한 권에다가요, 빽빽하게 목표부터, 목적부터 쭉 했는데, 목적이 아주 재밌잖아요. 글씨는 진짜 못 썼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정당한 세금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도, 예, 제품 개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경제인에게 입증시키고, 그리고, 사회의 여러 악여건 속에 무성의하게 방치된 어린 동심을 하루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얼마나 대단해요. 분명하잖아요. 처음에 보세요. 정당한 세금 다 내고 기업하는데. 그리고 근로기준,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 권리나 이런 거 다 보장하고 법대로 다 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걸 입증시키겠다. 내가 모범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왜 만들어? 어린 여공들, 지금 저렇게 힘들게 제대로 못 받고, 그 전부 뭐, 그런 건강에 아주 나쁜 상황 속에서 최고의 열악한 비인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그걸 구축시켜야 된다. 이 사업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는 물질적으로 본다면 1달러짜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도 막 신문이 나기도 했는데 우리 몸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뭐, 여기 보면 수분도 있고, 철분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걸 다 보면 1달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 좀 쪄도 1달러도 안 되고, 뭐. 1달러 안 되면 나의 전부를 여기에 바치겠다. 아니,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이런 각오와 이런 걸로. 그런데요, 이야, 이거 보면 진짜 대단해요. 자본금 3천만 원. 3천만 원 주면 공장을 어떻게 짓고, 뭘, 무슨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선전은 어떻게 하고, 그 당시에 배송이나 배송. 이게 저, 그, 예, 뭐지? 지금 뭐 쿠팡이나 이런 것처럼. 택배. 뭐 이런 것까지 다 구상을 했더라. 기가 막혀요. 아, 그래서 이걸 언제, 40주기 때인가 언제, 저 경향신문하고 특집을 해서, YTN이구나. 진짜 전문가들, 경제인들하고 해서 이걸 검토를 시켰어요, 교수들. 했더니, 와, 지금이라도 이대로 하면, 이대로면 될 것 같다. 시장조사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 혁신적이다. 야, 그때 어떻게 이런 구상을 했는지. 완전 탁월해요. 대학로도 한 권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뭐 노동운동을 위해서 뭐 자본과 싸우겠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여건이 그렇든, 뭐 그 당시 상황이 그렇든, 정말 자본가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든, 피해당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어려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구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그때 또 한번 얘기합니다. 아, 내가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더라도. 그러면 뭐 아는 사람도 많고. 그 당시에 대학생은요, 지금은 한 80%, 고등학교 졸업생이 한 80%가 대학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10분의 1 정도가 갔어요. 예, 저는 야간 대학을 갔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대학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면 상당히, 특히 뭐 지방 시골 가면 뭐 한 마을에서 대학생 하나 있기도 하고, 굉장히 그 자체가 벌써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돈도 구해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 당시에 뭐 그런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해가지고, 눈을 그 기증하면, 그 눈을 팔고 사는 건 안 되니까, 이제 그금을 뭐 주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눈을 어떻게 보면 팔겠다고. 그때 그 주사위인가 뭔가 하는 그 기사를 낸 중앙일보인가에 그게 나고 했는데, 거기다가 직접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눈 기증할 생각이 있다. 좀 이렇게. 그런 정도로. 3천만 원만 있으면 하겠다. 근데 결국 뭐, 그거 못 구해서 이제 안 된 거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까지 했다는 거. 드디어 아까 얘기한 대로 삼각선에 갔다가 각성의 기회를 갖고 막노동도 하고 이러면서 드디어 결단합니다. 우리 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남은 삶,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편안한 길도 많은데, 이런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드디어 1970년 8월 9일 일기입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그 결단, 유서와 같은, 일기장에 있는 글인데요. 유언과 같은 결단이 바로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했다. 완전에 가까운. 그만큼, 아, 나는 이 길밖에 없구나. 내가 이 길 가야 된다. 이거죠. 나는 돌아가야 된다. 꼭 돌아가야 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이때 이미 모든 걸 다 각오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죠. 그 버리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죽이는 거라고.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뒤에 한 두 줄이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써보놨는데, 그 뒤에 세 줄 빠졌는데,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이슬을 떨어 죽는 거 아니에요. 발부둥 치오니 하나님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떼어놓으니까 그냥 결단이지만 여기 그가 쓴 일기의 전체를 보니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자기의 마지막 기도예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조영래 변호사는 평전이라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가 자기가 자기 일을 그대로 쓰면 자서전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면 그냥 전기예요. 평전은 뭐예요? 쓰는 사람의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조영래 변호사는 노동운동가 또는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활동가 이런 관점으로 철저히 이제 쫙 써내려갑니다. 물론 뒤에 이제 기독교적 관점이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옵니다만, 근데 요거를 인용하면서 여기 이제 평전에는 그대로 다 나옵니다. 강국한 그 태일이 어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알고요. 어머니에게 굉장히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대체로 그렇잖아요. 착한 아이가. 엄마한테 뭘 잘 보이기 위해서. 저도 그랬어요. 저 사실 교회 가기 별로 안 싫었는데, 엄마가 가자니까. 엄마가 내가 교회 가면 제일 좋아하니까. 그냥 그 옆에 가서 졸고 있는 거지.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도 뭐 아까 집사님으로 소개했는데 장로하라는 거 안 하고. 어쨌든 그 태일이는 성격상 충분히 그렇고 그때 그 당시에 또 그랬고 반사도 하고 그랬대요. 교회. 이런 글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신앙인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결단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어떻든 절대자와 이게 맞서야 되잖아요. 자기 운명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한테 강곡하게 기도드리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상 뭐 잘 그냥 얘기 안 하고 지나가죠. 어떻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동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요. 노동청도 찾아가고 시청도 가고 또 뭐 심지어 그냥 막 가서 이제 막 그 진정서 내고 이러는데 잘 안 받아주잖아요. 다음에 오시오. 아예 됐어. 그냥 그거 놓고 가. 뭐 이런 식. 확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이게, 예? 지금
예? 평화시장의 실태가 이런데, 예? 뭘,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아니, 그 우리가 지금 조사해 놓은 게 이런 게, 야, 그거 양이, 그 가지고는 좀 안 되겠는데, 좀 더 많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아, 많이 하면, 아, 신문 기사 내줄 거요? 아, 그 많으면, 그 되지. 이래가지고 또 와서 막, 더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자료를 줬어. 근데 뭐 다 그 당시에 뭐 분위기 그러니까 했는데, 경향신문이 그걸 제대로 다뤄준 거예요. 사회면의 일면으로. 평화시장 그 봉제공장의 실태. 예? 그러면서 2만 명이나 예? 있는데, 뭐 화장실은 몇 개밖에 없다. 뭐가 없다. 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뭐 예? 14시간, 15시간 하는데, 뭐 금년은 뭐 이런 실태, 그대로 조사한 거니까. 나서 그냥 확 분위기가 바꿔지는 거죠. 그걸 보고 전태일하고 친구들은 막 고무가 돼서, 이야, 이제 뭐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그 신문을 왕창 사가지고, 그때 해봤자 걔들 뭐 20살, 21살 이렇게 됐잖아. 전태일이가 22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전태일 친구, 그 당시에 같이 바보회하고, 이 삼동 침묵 하던 친구들이 아직도 친구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예수는 마지막 죽고 힘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같이 하던 친구들은 도망 안 갔어. 뒤에 나옵니다만, 그날 정말 자기 몸을 튀어서 불꽃이 되면서 이럴 때 친구들은 몇 명은 공장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몇 명은, 야, 우리 하려고 해야지. 전태일 저러는데 하면서 이 혈서를 씁니다. 막 같이 혈서를 쓰고 전태일이 부르짖던 걸 같이 부르짖고 이러면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그 뒤에 그 친구들 지금 4명이 남아있는데, 4명 나보다 동갑이고, 아,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전태일이 죽으면서 엄마하고 친구들한테 뒷일을 부탁하면서, 태일이가 친구들한테 특히, 내 엄마가 너희들 엄마이기도 하다, 좀 잘 부탁한다, 이걸 가지고 진짜 그 친구, 특히 뭐 최종인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거기서 제일 열심히 하고, 청우회라는, 그 뒤에 거기 이제 청계피복노조가 이렇게 발전해 청우회라는 지금 조직이 돼 있는데, 그게 회장인데, 진짜 이소선 어머니, 태일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보다 더 극진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일 최우선이야. 와. 그게 이제 태일이가 죽으면서 한 당부, 그 약속. 그래, 내가 그렇게 하마. 그걸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의리,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정신 속에 다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예, 이때 11월 13일 여러 번 뭔가를 집회를 하고 막 했는데 다 안 되잖아요. 그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막 노동청도 찾아가고 했는데, 해줄게 가면서 안 되고, 드디어는 그때 마침 그 10월부터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평화시장 그쪽에 사장들, 그리고 그 노동청, 이런 이 국정감사 기간은 잘못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줄게. 그래,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딱 끝나자 딱 오리발 내미는 거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도저히. 그래서 11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좋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하자.
그리고 대리가 제안을 합니다. 이 근로기준법에는 진짜 이거 근로기준법요. 우리나라 법이요. 헌법도 그렇고 근로기준법 다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로기준법 그때도 뭐 하루 8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때는 토요일은 이제 반공이라 그래서 오전까지만 하고 일은 뭐 늘 쉬고 당연히 부터 시작해서 뭘 어떻게 노동자 어떻게 해도 구체적으로 다 돼 있는데 지켜지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관리하고 그걸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이제 정부고 행정이고 우리 사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진짜 뭔가 경종을 울려야 되고 뭔가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자. 그래서 11월 13일은 사실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준비를 했어요. 근로기준법 화형식.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전 대일요. 진짜 이런 점에서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 연설 잘하지. 그리고요. 참 좀 굉장히 그, 저 우리 일기도 그렇고 글 쓴 거 보면 뭐 소설도 쓰고 했기 때문에 뭐 문장이 아주 좋은데다가 비유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해요. 비유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나는 비유 아니면 말 안 한다는 사람 있잖아. 예수. 예. 이게 예수 보면 다 하면서 다 비유잖아. 뭐, 길 잃은 양 한 마리, 뭐부터 시작해서 뭐, 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감동이잖아요. 전태일도 그런데 기가 막혀요. 다 무슨 구호를 만들어도 아주 비유로 만들다. 예. 그래서 하는데 완전 봉쇄가 됩니다. 화형식을 하라고 2시에 하자 약속을 딱 하고 나가는데 경찰들하고 에어싸고 안 되지.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막 몸싸움하고 나고 가는데 테일이가 딱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기 그 결단, 결심을 그럼 너희들 먼저 내려가라 보내놓고 혼자 와서 준비했던 화형식을 하려고 준비했던 휘발유 뭐 그런 거 자기가 뒤집어 쓰고 들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시장 중간에 보면 그 구름다리 있고 있는데 그 통로를 딱 나서 그 지금 그 분신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시 그 미래문화유산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 내려오면서 불을 붙입니다. 하나의 촛불, 하나의 횃불, 불덩이가 되는 거죠. 예, 네, 불덩이가 돼. 그러면서 구호를 세 개를 외칩니다. 세 개를 외치는데 내용은 네 개예요. 네 개. 잘 알려진 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아라. 네, 노동자 혹사하지 말아라. 그럼 막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게 안 돼. 아주 포괄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굉장히 그 비유면서 상징적이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해놓고 조용히 그렇게 표현해놓고 한 문장으로 그 뒤에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구호가 뭘지. 오늘의 첫 번째 깜짝 퀴즈. 전순옥의 책. 너무 뜬금없이 어렵죠. 그래도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누구 한 분 하시는 분에게 무조건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예. 예. 사람 대우를. 응? 사람 대우를 해달라. 사람 대우를 해달라.
예, 하여간 뭐, 다 그 의미는 다 통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아, 그런데요. 많은 부분 전태일이가 일요일에 대한 공식적으로 쓴 이런 거 외에 전태일이가 직접 쓴 거는 일요일이란 보단 거의 주일로 씁니다. 주일. 일요일, 주일로 표현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그 기독교의 그런 여러 가지가 몸에 배인 사람 같아. 주일. 주일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더라고. 주일.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그 일요일은 쉬게 하라는 게 약간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앞, 저 앞에 보면 약간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건 물론 이런 식의 하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얘들이 요구한 거는 그 당시 전태일과 이게 같이 요구한 건 일요일 두 번 쉬도록 해달라 했어요. 그때는 일요일 한 번만 쉬어서 한 달에. 야, 이런 혹사가 어딨어, 이런 혹사가. 그 일요일, 그냥 하루 더 일요일 쉬게 해달라. 두 번 쉬게 해달라. 최소한도 요구가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일을 쉬는 문제를 굉장히 그 저 전태일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군데서. 그건 자기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반사도 해야 되고 어머니 따라 교회도 가야 되고 그런 데 대한 그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예. 왜 일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시간 단축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혹사하는 거에 해당하기도 하고, 뭐 죽이지 말라 이런 거 다 해당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 그런 게 은연중에 예, 기독교적인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예, 그런 예, 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일을 쉬게 하라고. 이게 죽으면서 외친 구호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산화하면서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에 뭐 할 걸 다 합니다. 대통령에게 편지도 써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근데 참 그 제목을 국부이신 뭐 대통령 각하 뭐 이런 식으로 극존칭을 쓰는 거죠. 그건 굉장히 그 당시는 그게 이제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정말 적나라하게 얼마나 어린 여공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뭐 구구절절이 뭐.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 분신산화 하고 난 뒤에. 그런 게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청와대에, 박정희한테도. 그리고 이런저런, 직접 배달은 안 됐지만, 뭐, 대통령께 쓴 편지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럼 내용이 뭐야? 그래서 뭐 읽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내용은 괜찮네. 박정희 왈. 국부이신 뭐 이러니까 또 기분이 살짝 좋았겠지. 뭐 이랬다는 일화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떻든 막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막 그 71년도에, 70년대 그러고요. 그때 시대 상황이 71년도에, 우리 박정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대통령 옷을 벗고 안 나가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대통령 선거에 누구하고 붙었어요? 71년도에? 김대중. 잘하시네. 젊은 김대중하고 붙었는데, 물론 김대중이 떨어졌지만, 분신한 거 하고 난 그 분위기를 가지고 김대중이 치고 나간 거예요. 노동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게 이래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도 기조를 바꿔가지고 노동 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앞부분으로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치도 이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예. 하여간 그 뒤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바뀌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평전 본문에는 딱 부친을 한 거고 죽는 그 때까지로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 영향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고 하는 거는 따로, 여기는 이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뒤 부록으로. 우리 조영래 변호사가, 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서울대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서울대학이 이틀 뒤에 휴교령까지 내려줘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말할 것 없이 모든 대학들이 다 읽고 들고 일어나고 휴교령 나오죠. 학생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 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제일 그런 진보적이고 그런 활동하는 데가 세문안교회 청년회였어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럼 기장도 아닌데요. 거기서부터 들고 일어나서, 장례를 치르고 그 뒤에, 기독교가, 모든 그 교파가 같이 이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로 설교, 연설을 하는 분이 김재준 목사. 예. 그만큼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고요. 그 뒤에 이제 언론이 또 바뀌고, 또 정치도 이렇게 바뀌고,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고, 노동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노동운동은. 이게 하나의 기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재밌는 거는요,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전태일이 분신을 한 거하고, 막 시끄멓게 수등이게 됐는데, 급하니까 평화시장 그 바로 뒤에, 메디컬 센터, 지금, 국립의료원, 지금 됐죠. 그리 이제 옮겼어요. 옮겼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안 돼서 거기 좀 있다가 다시, 지금은 여의도로 갔습니다만, 명동성당 앞에 있었던 성모병원, 옛날에 거기 있었잖아요. 명동성당 바로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리 이제 모시고 갔었죠. 모시고 간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와 친구들에게 당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분위기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어머니가 달려와서 테일을 붙들고 막 울고 이러면서, 그런데 테일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부탁을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근로자를 위하여 애쓰는 테일의 뜻이 이 모양으로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길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가엾은 목숨도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건 어머니의 기도이자 테일의 기도죠.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는 가슴에 품고 온 성경책을 아들의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그러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전태일은 말했다. 어머니, 담대하세요.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그래야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보고 아들은 말을 계속했다. 전태일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만은 나를 이해할 수 있죠. 나는 만인을 위해 죽습니다.
내가 그냥 뭐 울뚝하는 성격에 뭐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만일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버림받은 목숨들, 불쌍한 근로자들을 위해 죽어가는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전 테일도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예, 그런 기독교 어떤 신자로서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금 더 슬퍼 마세요. 두고두고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도 이 불효자식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를 원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어머니가 제디를 위해서 꼭 제 못다한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날 한 2시쯤 일이 있고, 막 이병원 접종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살리볼록 애쓰다가 드디어 그날 밤 10시경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퀴즈, 마지막 퀴즈. 평전을 드립니다. 전태일의 죽으면서 마지막 말. 마지막 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기 전 뭘 든 줄 알아? 그거 같으면 아까 하면서 했지. 또 했을까? 예수님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목이 마르다? 뭐 그런 건데. 테일은? 배가 고파요.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 당시의 현실, 노동자들의 실태, 그리고 구체적인 자기의 삶의 모습. 엄마, 어머니, 배가 고파요. 그러고 이제 목숨을 거두었다고 우리 평전은 그 당시에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그런 증언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지? 그 어머니한테 이제 뒤를 부탁하고 그 어머니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서 또 43년을 더 살다가 우리나라에 또 그래서 어머님은 그냥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이 아니라 이소선으로서의 그 독자적인 그런 걸로 더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예. 요게 전태일의 묘, 그 당시에 뭐 묘를 쓰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서울 법대생들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또 중앙정보부 이런 데서 경찰이 못하게 해서 또 못하게 했는데, 결국은 교회에서도 거부했어요. 왜? 왜? 자살했다고. 그런 그 교리에 얽매여가지고. 또 부담되잖아요. 경찰이나 기관에서 와서 뭐라고 그러지? 교회에서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도.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해서 장례를 했어요. 했는데 조그마한 비석 하나를 세웠는데 거기 보세요. 기독청년 전태일의 묘. 지금 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00만 근로자의 대표. 그 당시엔 지금도 그렇지만 법률 용어는 노동자 대신 근로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네이밍, 이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현실적인 교회는, 시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교회는 부담되니까 거부했을지 모르지만, 전태일과 전태일 어머니 친구들, 또 그 주변에 함께 했던 모든 전태일 사랑하는 사람, 함께 그 장례를 치렀던 모든 분들의 합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기독청년으로. 상대방 근로자의 대표로 했는데 저
여기 이제 앞면이죠? 앞면이고, 뒷면을 한번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뒷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쪽은 뭐,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이건 그 뒤에 한 말이고요. 300만 근로자의 이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분신으로 기초석이 됐다. 모든 기반이 됐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 말씀 비슷하게 그대로 써요. 전태일이 누구예요? 전태일이 어떤 기반 위에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살다가 그를 그렇게 분신한가 하게 했던가. 저는 그 밑에 이런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사상, 구체적인 성경 구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뭐 우리 사회에서 좀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냥 노동운동가로. 열심히 하다가 그냥 자기 몸을 불사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